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송화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은 지난 2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해 본격적인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10개 선거구에 총 45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달라진 선거법, 순천 공양 지역에서는 쪼개기 선거구 획정 등으로 이전 총선과는 다른 풍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밀려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야만 앞으로 이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 이슈에서는 전남 동부 지역 선거구 후보자들의 대결 구도와 함께 각 당의 정책과 공약 등을 알아보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의 총선 준비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눠주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찬 전남선관위 홍보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강형규 여수 IMC 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종수 여수 MBC 취재기자 함께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우선 코로나19가 총선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예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요. 먼저 전남 선관위의 총선 준비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선관위에서는 작년 말부터 사전투표소 297개, 그리고 투표소 864개, 개표소 22개에 대한 시설 확보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확하고 완벽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실무 담당자 교육을 물론 사전투표 모의 시험과 투개표 시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선거 장비와 물품도 조기에 점검하여 보급하는 등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공정선거 지원단 307명을 확충하여 예방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 매체와 SNS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알기 쉬운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지역 향토 기업이나 유관 기업과 협업하여 투표 참여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책 선거와 투표 참여를 주제로 방송 광고나 신문 광고가 나가고 있고요. 또 홍보탑과 선수막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또 유권자가 참여하는 SNS 온라인 이벤트 그리고 대학생과 함께하는 투표 참여 뮤직 비디오를 제작하는 등 유권자와 소통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 선거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까지 거소투표 대상자에 대한 투표용지가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유권자에 대한 투표 안내문도 각 가정으로 발송이 됩니다. 4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선상투표가 실시되고요.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4월 15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 투표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선거가 진짜 얼마 안 남은 관계로 뭐 선관위에서도 뭐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번 총선이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선거가 된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사실 또 거리 유세나 대면 선거 운동이 지금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더 밀려나고 있다는 이런 지적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먼저 전남 동부 지역 선거 운동 모습에 대해서 김종숙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사회적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 코로나19 여파가 이번 선거의 중요 변수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올해 초부터 꾸준히 이 문제가 거론되어 왔던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이맘때쯤 되면 언론사들의 뉴스가 대부분 뭐 총선 전망이랄지 뭐 당선자 윤곽 그렇죠.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코로나19 관련 뉴스들로 채워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특히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활발하게 대민 접촉을 통해서 이름과 또 기호도 알려야 되고 나름대로 선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적극적인 유세에 나서기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시끌벅적하게 좀 로고송도 틀어주고 또 대규모로 그 유세원들을 끌어다가 선거운동도 펼쳐야 되는데 자칫 이럴 경우에 우리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으로 각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이 때문에 후보자들별로 자신들의 뭐 소셜미디어나 또 개인 방송 이런 걸 활용해서 활발하게 좀 공약 제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최근 국회에서는 이 대면 접촉 선거운동 자제를 원하는
결의안이 또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모로 봤을 때 참 유권자나 후보자나 경험하지 못했던 선거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예년의 선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지금 띄고 있다라고 그렇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정치나 공약 이런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온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인데 강영구 간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총선이 코로나19에 의해 가지고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총선을 통해서 뽑았던 혹은 어떤 선거를 통해서 뽑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는데요. 이번 코로나19만 봤어도 세계 정부가 굉장히 다양한 해결책들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수한 지금 극복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고 예. 심지어 미국도 우리 어떤 부분들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결과는 뭐 정부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러한 정보를 유권자가 뽑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코로나 사태를 또 해결하기 위한 또 다양한 지원 대책들이 있을 건데요. 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랄지 뭐 재난 기본 소득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런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그런 권한을 부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좀 제한되고 있다는 부분이 정말 많이 안타깝고요. 이런 유권자들 또 관심과 또 별개로 아예 또 선거권마저 지금 제한될 수 있는 위기가 지금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재외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선관위 발표로는 25개국 지금 선거 사무를 지금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재외동포 17만 유권자 중에 한 8만 500명 정도가 지금 선거권 자체가 제한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지라고 넘길 수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건 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하지 못하느냐고 안 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 하는 거는 유권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은 유권자가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뭐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이런 그 선거법에도 굉장히 그 국가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통해서 지금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만약에 진짜 이런 대책들이 마련되기 어렵다면은 선거 연기까지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관심이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선거권 행사 여부가 좀 제한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뭐 닥쳐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김종숙 기자가 한번 짚어준 것과 같이 이번 총선은 사전 선거운동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예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먼저 예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이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뀐 부분하고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점을 들 수가 네. 있겠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모습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는데요. 전에 이제 그 흔히 볼 수 있었던 지역 축제나 행사장이랄지 또 거리에서 명함 배부 등 이런 모습들은 유권자 직접 접촉하거나 대면하는 선거운동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대신에 유튜브나 SNS, 문자 메시지, 전화, 인터넷 광고 이런 방법들을 이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이용 또한 이제 SNS를 이용한 당선 낙선 운동이랄지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 또 회사시 공표 행위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45건이 발생했고요. 그중에서 고발이 17건, 경고가 28건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뭐 관련 문제들도 온라인이나 SNS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지 또 추가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일반 유권자께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유의할 될 사항은 일단 그 선거운동 기간은 이제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유권자께서는 어깨띠나 이제 뭐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나 옷, 표찰, 티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휴당이랄지 뭐 실비,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일반 유권자는 이제 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선거운동도 상시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 동보 통신 방법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또 전자우편 전송 업체에 맡겨서 하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됩니다. 또 전화를 이용해서 이제 총수하자 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금지가 되겠습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결국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법을 좀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아까 좀 나눴던 이야기들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비대면 접촉,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이제 밀려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정책이나 공약이 실종된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럼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예.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은 소위 말하는 촛불혁명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지금 하는 선거입니다. 우리가 촛불혁명 당시에 국민들의 어떤 사회 변화에 대한 요구들, 이런 것들을 개혁들을 굉장히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총선을 통해서 어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입법이랄지, 뭐 이런 예산 확보랄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얘기되지도 못하고 혹시 또 감신도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촛불혁명 당시에 어떤 국민들의 어떤 발언이나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을 가진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국회 자체가 어떤 국민들의 어떤 염원들을 담을 수가 없는 게 되는 불상사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관심이 떨어지고 선거에 참여를 하는 비율이 떨어진다라면은 뭐 민주적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서 또 뭐 촛불혁명이나 뭐 그동안에 왔던 어떤 분위기를 언급해 주셨는데 네. 최근 선거들을 살펴보면 2017년에 대선 투표율은 77.2%였고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였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재외국민 투표와 사전투표 등이 활발해지면서 투표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였는데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총선 투표율을 전남 선관위 측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전남 지역은 예전부터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 투표율이 높게 나왔는데요. 실례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거래들보다 이제 그 투표율을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는 높은 투표율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 어쨌든 투표율이 높아야지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또 아니면 투표율이 높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 뭐 이런 속설도 있고 아니면 세대별 투표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의 당락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상황인데 김종수 기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네. 총선은 초유의 사태인 만큼 사실 어떻게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우선 투표율에 따라서 뭐 보수와 진보의 희비가 엇갈린다. 이런 말은 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앞서 언급된 대로 코로나19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현 여권에 좀 불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 보시다시피 뭐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의외로 좀 여권에 유리한 선거도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선거일까지 이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관건이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샤이 진보, 샤이 보수 뭐 이런 층이 결집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 무당층의 경우에는 지지할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굳이 내가 뭐 투표장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경우 이 부분 역시 굉장히 후보자들에게 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번 선거에서 첫 투표를 하게 되는 만 18세 유권자들의 행보도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뭐 개학 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거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도내 지금 이른바 교복 유권자들이 한 6천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뭐 수가 별로 되지는 않겠지만은 표차가 별로 나지 않는 이 접전 지역의 경우에는 이 18세 유권자들의 투표가 또 당락을 가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그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어려운 상황인 것만큼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보와 보수 그리고 뭐 정당을 떠나서 사실 정책과 공약으로 이 후보자들이 검증을 받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20대 그러니까 뭐 현재 20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을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공약 완료율이 46.8%로 지난 19대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보다 4.4% 더 낮은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뭐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따라서 뭐 현재 지금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윤규 간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네. 당의 정책과 공약을 좀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서 지역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이행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거를 뭐 자칫 뭐 국회의원들이 뭐 일을 안 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국회가 어떤 입법을 하거나 어떤 공약을 실행하는 방법들은 크게 말하면은 한 두 가지 프로세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어떤 해당 문제에 대해서 맡은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그걸 논의한 이후에 본회의가 통과되어야지 이게 입법이 되건 예산이 통과되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책 그 어떤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간의 어떤 이해관계, 어떤 개인 간의 어떤 이해관계로 계속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당이 냈던 정책을 막기 위한 어떤 행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어떤 그 입법들이 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계속 그 어떤 개인의 어떤 혹은 정당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이행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유권자인 국민들이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정책이 설령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발의했다 하더라도 나한테 유리한 정책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지금 그래서 그런 집권당과 그 여당 야당 다 떠나서 모든 당들의 어떤 정책 주요 정책들을 봐야 되는데요. 이번 총선에 주요 정책들 그러니까 주요 정당들의 1번 2번 그 공약들을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벤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계 4대 벤처 4대 강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정책으로 데이터를 무료화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은 제21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뭐 공정사회를 위해서 대입 정시를 확대하고 자사하고 폐지됐던 정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라는 것들을 1호, 2호 공약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또 민생당은 아무래도 이쪽 호남 기반의 정당이다 보니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운동과 그리고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공약을 내었고요.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젊은 지지층이 많이 받고 있는 정당이다 보니 청년 기초 자산제 도입 그리고 탄소세를 통해서 그린 뉴딜 정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의료정책의 개혁과 사법시험 부활 그리고 의학전문대학교 폐지 등을 지금 정책 공약을 내고 있는데요. 이처럼 각 정당이 갖고 있는 정책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그냥 정당만 보고 투표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유권자가 됐을 때 그런 정치인들도 어떤 나중에 그런 상임위에서 토론하게 됐을 때 설령 우리 정당의 정책이 아니더라도 많은 유권자들이 지지를 받는 정책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선거에 참여하기 전에 정책이나 공약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전남 동북권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관련해서는 지금 선거구 쪼개기 획정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분구가 아닌 분할로 지금 해령면이 광양에 통합돼서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요. 김종수 기자님, 네.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죠? 그렇죠. 뭐 이번 논란에 대한 시작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21대 총선 선거구는 지난해 3월쯤 아마 정리가 이미 끝났어야 됩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등 현황과 맞물려서 늑장 획정이란 이런 정치권에 좀 비난이 쏟아진 게 사실이고요. 애초에 그 획정위원회 획정안에 따르면 순천은 원래 분구 대상이었는데 국회에서 재검토를 요구했고 결국에 순천 해령면이 광양곡성 구례 선거구에 또 편입이 됩니다. 이른바 뭐 쪼개기 분구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분구에 대한 기대만큼 무산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 정수가 253명으로 확정이 된 상황인데 순천 분구가 된다면은 다른 뭐 도 내나 다른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하고 또 일맥상통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이래서 현 여당이 이번 선거 획정안을 수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일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시민단체와 함께 이 선거 획정과 관련해 헌법 소원까지 청구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여권 후보자들조차도 우리 해령면을 원상복구시키겠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선거구 획정 문제는 순천광양 곡성구례 갑을 선거구에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부칙을 보면요. 이 전남과 강원 지역의 선거구 변동 최소화를 위해서 예외 기준이 적용이 됐다, 설정이 됐는데 이런 이유로 22대 총선 때부터는 아마 순천이 분구화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뭐 순천시 선거구 관련해서 논란도 있었고 지금 선거법이나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바뀌니까 굉장히 좀 혼란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정책 이렇게 자주 바뀌는 정책이나 선거법 그리고 어려운 용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홍보과장님께서 준영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에 도입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제도인지 아니면 그것도 이로 인해서 이번 선거에서 예년과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올해 1월 14일에 준영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준영동형 비례대표제의 주요 내용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총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A정당이 있으면 정당 득표율이 20%일 경우에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을 배출했을 경우에 A정당은 300석 중에 20%인 60석에서 지역구 10석을 뺀 50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절반인 25석을 30석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서 가져가게 되는 방식이고요. 예. 나머지 17석은 정당 투표에 따라서 단순 배부하는 종전의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 선거에 참여를 했는데요. 후보 등록 마감 결과를 보니까 총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 선거에 후보자를 등록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가 48.1cm에 달해서 현재 선관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로는 개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수작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표 시간도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비례대표 쪽으로 이제 등록한 정당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하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또 지역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우리 지역 전남 동북권 후보자들 상당수가 또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네, 또 같은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아무래도 계속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어떤 인물 정치,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정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정책 위주의 어떤 정치 체제가 아니면은 계속 인물 위주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국민 봤을 때
법을 입법을 하고 예산을 보고 또 이게 어떤 법률적인 어떤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엘리트 그룹이라 할 수 있는 법조인들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뭐 이런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현재 지금 뭐 정관예우랄지 어떤 검찰 어떤 권력에 대한 견제가 지금 어려움에 있어가지고 사법개혁이나 어떤 이런 사회개혁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대리인 국회의원이 법조인 출신이 됐을 때 우려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장점도 있겠지만 뭐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 내에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잡음이 많았었는데요. 김종석 기자님, 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전남 동부 지역 선거구 후보자들의 대결 구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시죠. 네. 저희 요새미 뉴스에서도 종종 나왔던 부분인데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 굉장히 혼란에 혼란을 거듭했었고 자칫 너무 치열하다 못해 비난과 비방이 오가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탈당, 무소속 출마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여론이 많이 좀 분열이 되고 여당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남긴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우선 지역구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여수갑입니다. 여수갑에서는 주철현, 심정우, 장수희, 이용주 후보자 등 4명이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 시장과 현역 국회의원의 치열한 선거전이 우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앞서 뭐 법조인 출신의 후보자 언급이 됐지만은 두 후보자들 경우에도 전직 검사 출신이나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초반부터 상대 후보의 약점, 그러니까 뭐 상포지구 의혹이랄지 또 부동산 과다 보유 등을 파고드는 수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후보자 사이 이렇게 지루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자칫 유권자들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여수 을 선거구인데요. 이 현역 의원인 주승용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바람에 쉽게 승부가 예상됐던 곳인데 이 후보자 등록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변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김회재, 임동하, 김진수, 권세도 이렇게 네 명의 후보자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여당에서 다른 곳과 비교할 때 굉장히 빨리 경선이 마무리됐던 곳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싱거운 싸움이 아닐까 생각이 됐었는데 권세도 후보가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또 결정했고요. 또 여수갑 출마가 예상됐던 김진수 후보자도 선거구를 변경해서 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4파전 양상을 띠게 됐고요. 현재 구도는 여당 후보에 대한 야당 후보들의 맹공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순천광양 곡성구례 갑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또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인데요. 소병철, 천하람, 기도서, 강병택, 김성동, 정동호, 이정봉, 노광규 이렇게 8명이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 앞서 언급된 대로 순천 해룡면의 타 선거구 편입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될 전망인데요. 이 분구 무산에 따른 여파가 탈당으로 이어졌고 또 후보자들이 헌법 소원까지 제출하는 등 선거운동 내내 이 부분이 좀 현안이 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선거구에 출마하는 이 무소속 후보자들이 연대에 나서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유권자들 사이에선 여당 심판론이냐 또 지역을 살리는 인물론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최근 선거에서 현 여당이 깃발을 꽂지 못한 선거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내에서 또 가장 주목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순천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인데요. 이곳 역시 7명의 후보자 출마하면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서동용, 김창남, 이경자, 유현주, 고주석, 정인화, 또 김종수 후보자 출마하게 되는데요. 이 갑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여당의 경선 과정에서 안준호 예비 후보자가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지만 결국엔 또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또 서동용, 또 정인화 후보 사이 격전이 또 예상되는 부분이 좀 독특한 게 두 후보자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 같은 정선에서 경선을 한번 치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당적을 바꿔서 재격돌을 하게 됐고요. 이 을 선거구 역시 새로 편입된 해룡면 유권자들의 표심 확보가 주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구 무산에 따른 여파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을 모고 있는 선거구입니다. 끝으로 고흥보성 장흥 광진 선거구인데요. 김승남, 황주홍, 김화진 이렇게 세 명이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김승남, 황주홍 후보자가 4년 전 한솥밥을 먹다가 당적이 바뀌면서 또 재격돌을 하는 이런 선거구인데요. 주목할 점은
도내에서 굉장히 넓은 선거구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의 표심만 갖고는 당선 가능성을 점치기 굉장히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20대 총선 개표 결과만 보더라도 지역별로 이 지지층이 구분되다 보니까 굉장히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맞는 공약 제시, 또 지역을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인데, 결국 거대 선거구에서 어떤 맞춤형 전략이 영향을 미칠지 이게 아마 이번 선거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현재 뭐 후보자들 간의 대결 구도는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지금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코로나19와 총선 준비 상황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지금 아직도 뭐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투표하다가 감염될까 우려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투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당일 투표소에서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을 뭐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무산됐다라고 들었는데요. 정인찬 과장님, 저기 선거일 투표소에 방역이나 관리는 어떻게 뭐 이루어질 계획인지 뭐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투표소에서 마스크를 별도로 제공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네. 다만 선거에서는 이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투표소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그다음에 개표소 내 외부를 할지 이용자의 동선, 또 화장실, 승강기 등에 대해서 투개표 전후에 일괄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개표소 이용 시간 6시간 전까지 소독을 완료하고요. 소독 후에는 환기를 시켜서 선거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투개표 종료 후에는 학교를 할지 경로당 다음날 활용이 필요한 시설을 우선 소독해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 후에 투표소를 출입해 주시고 발열 체크에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 밖에서는 선거인 간 1m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투표용지 수령 확인 후에는 배부된 비닐 장갑을 착용하시는 등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 실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 정리자 투표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계 기관과 함께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투표에 대해서도 뭐 대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상황인데, 만약에 거소 투표 신청 기간에는 증상이 없다가 이후에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뭐 당일에 선거 당일에 뭐 발열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거소 투표 신고 이제 기간 후에 예. 확진되어서 이제 생활치유센터에 입소한 선거인의 경우에는 그 시설 내 사전 투표 기간에 특별 사전 투표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또 이제 그 사전 투표일이랄지 선거 당일에 발열 증상이 있는 이제 선거인 같은 경우는 그 발열 체크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예. 투표소 입구에서 모든 선거인에 대해서 발열 체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발열 체크를 해서 37.5도 미만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없는 선거인 경우에는 손 소독 후에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 후에 투표소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발열 체크 결과에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일반 선거인의 이동 동선과 별도로 설치된 예. 임시 개표소로 이동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럼 발열이 있더라도 당일에 임시 투표소로 가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확진 환자나 자가격리자 이런 사람들 이외에도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사전투표 일정이나 방식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 선거에 있어서 선거투표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시작되고요. 전국 3,500개 선거투표소가 운영이 됩니다. 전남 관내의 경우에는 이제 읍면 동마다 한 개씩 해서 총 297개가 있고요. 선거일 당일에 투표가 어려우신 유권자께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누구든지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시면 투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선거인이 이제 그 신분증을 제시하고요. 본인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 인식기에 소도장을 찍거나 전자서명기에 서명을 하게 되면 투표 용지와 또 관외 선거인의 경우에는 이제 그 회성용 봉투를 함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받은 투표 용지와 이제 봉투를 가지고 개표소에 입장하셔서
이것을 우편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 다음에 투표함을 넣게 되는데요. 다만 자신이 그 거주하는 시군이 설치된 그 사전투표소에서 이제 투표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회선 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서 개표소에서 개표한 후에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어쨌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후보자들은 정정당당한 대결을 펼치고 또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고 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규 관사님부터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올해 총선이 지금 이렇게 어수선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 지역민들 모두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점을 한번 다시 상기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에 만 18세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이제 청소년들도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관계자분들이 어떤 나름의 교육이나 이런 것도 준비하셨는데 또 학교가 또 계약이 연기되면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그냥 던져졌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가정에서라도 이런 처음 선거를 하는 친구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어떤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종수 기자님께서도 마무리하는 멘트 해주십시오. 네. 예. 그 최근 치러진 뭐 총선, 대선, 뭐 지방선거를 보면은 현 여당이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게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역대 20번의 총선에서 현 여당처럼 진보계열 정당이 승리를 거뒀던 게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아, 두 번밖에 예. 안 되나요? 예. 그만큼 쉽게 예측할 예. 수 없는 게 아마 선거 예. 아닌가 싶은데요. 예. 오늘 다뤄봤던 내용처럼 이번 선거에는 다양한 변수가 상존해 있지만 의외로 변하지 않는 상수가 있다면 아마 민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투표를 통해서 이 민심을 표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이 정치라는 텃밭에 소중한 꽃을 잘 뿌려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꼭 투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정영찬 전남선관위 홍보과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 확산으로 어느 선거 때보다 어려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선관위에서는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은 물론 코로나 확산 차단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끝까지 철저히 준비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께서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4월 10일과 11일 그리고 4월 15일에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들께서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해주시고 올바른 정책과 공약으로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세 분 모두 굉장히 다양한 말씀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강형규 요소 IMC의 간사 그리고 김종수 기자님 그리고 정영찬 전남선관위 홍보과장님이셨습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처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유례없는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방법은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 즉 투표가 답일 것입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